자, 81번 문제 한번 봅시다.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다.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바닥 선분위 BC에 대해서 평행한 직선 L이 있다. 꼭지점을 지나는 평행한 직선 L이 있다. 자임수 N에 대하여 중심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AC 위에 있고요. 반지름이 결정이 안 됐네요. N에 따라 달라지는. 반지름의 길이가 이러이러한 원이 AB랑 L에 모두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. 자, 그 다음, 이 원과 AB가 접하는 점, 이 점을 PN이다. 그 다음에 ON, PN과 L이 만나는 점을 QN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럴 때 뭔가의 넓이를 구하세요. B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ON 변하겠죠. 반지름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요. 그 다음에 QN 오 여기 반대편까지 구해야 되네요. 뭐 이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많은 거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. 정삼각형이면 여기 작게 점 찍을게요. 여기도 60도 평행하게 했으니까 여기도 60도 둘은 각이 같죠? 그 다음에 접선이니까 여기 90도고요. 각이 같고 90도다. 그럼 여기도 각이 같고 이거 공통변이고 그래서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란 거죠. 마찬가지로 90도니까 요 둘도 같은 합동일 테고 그렇게 보면 이 삼각형도 이 삼각형이랑 둘은 또 합동이다 뭐 이런 성질이 존재할 것 같은데 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.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.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라는 이야기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서 이까지가 반지름이라는 이야기인데요. 요거보다는 저기 우리는 이게 좀 필요하니까 요걸로 먼저 한번 가봅시다.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 반지름이다. 구하는 순서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. 자, 이 길이를 1, 반지름 1이, 반지름이니까 적어보겠습니다. 루트 3, 2분의 1, n 마이너스. 자, 이걸 구했습니다. 이거 90도고요. 여기 60도죠. 1대 루트 3대 2의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거고 여기가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 3만 떼버리면 요 길이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요 길이를 두 번째로 구했다라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길이는 뭐가 될까? 두 번째로 구해보았는데요. 그냥 루트 3만 없애버린 2분의 1의 n-1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요 부분 남은 거 구별하기 위해서 색을 조금 분리를 해봅시다. 자, 이 부분인데요. 이건 어떻게 구할까? 뭐, 이거 30도, 60도가 아니잖아요. 근데 고민할 게 아니잖아. 힌트 안쓴거 있죠? 이게 뭐가 있습니까? 정삼각형 한 변이 4라 그럽니다. 여기서부터 선분의 AB가 4인데, 일부분을 구해놨다 그러면, 이 부분은 뭐, 여기만 빼주면 되겠죠. 4에서. 그래서, 이 부분 길이를, 이제 세 번째로 구한다. 세 번째 뭐가 되겠다? 4에서 2분의 1의 n-1을 빼주면 요 부분 pn에서 b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요소를 다 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. 자, 넓은 데로 가봅시다. 자, 삼각형 S에는 삼각형 B ON, QN을 구하세요. 이런 의미인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고요. 높이는 여기 파란색 부분이죠. 4-2분의 1의 n-1이 되고 밑변은 ON, PN을 두배 해주면 밑변인 거잖아요.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3의 2분의 1의 n-1이다. 이거 뭐 약분하고 갑시다. 자, 그러면 뭐 줄일 게 있습니까?
자, 이대로 내비두고 바로 한번 적고 갈게요. 루트 3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로. 자, 질문이 2n 곱하기 sn에 대한 질문입니다. 그래서 리미트 2의 n 승의 sn이다. 자, 여기다 바로 2n을 곱하면요, 요 부분만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. 2n에 2가 하나 더 많고, 또는 여기서 뭐 2분의 1을 밖으로 빼낸다라고 생각을 하든, 루트 3, 그 다음에 2가 하나 남을 테고요.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. 4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. 자, 이거를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 어떻게? 이 부분만 0으로 가겠죠. 남는 것만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. 그래서 극한값이 뭐가 되겠다? 아, 이 꼴이 안 보이네요. 극한값이 땅땅땅 8루트 3인가요? 안 어렵죠? 이게 k다 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답은 k제곱 8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3 64랑 3 192 해서 최종적인 답은 192가 되겠다. 이렇게 있고, 그림 문제 치고 난이도는 중간 정도? 어려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.